미들킥. 야, 제 캐리까지 넉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넉마. 아, 그러려고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라 하지. 야, 원래 제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버스 타려고 하는 건데. 원래 브리스 선수가 철갑결로 나오는 이유가 버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가르쳐 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버스가 지금 막 다 날아갔어요. 창문 깨지고 지금. 그래야지 스펙클 하죠. 야, 오늘 맛이 왔어, 있어. 왔어, 왔어. 어떻게, 어떻게. 토스 해줬어. 날아. 초품. 앞으로 기술 쓸 때 입으로 말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게 더 잘 돼요, 오히려. 하단 할 때 하단하고. 어, 뭐야. 나 이거 썼는데? 아, 이거 아니라, 뭐 아까 알려주신 거 어떻게. 아, 중립하고. 예. 네. 초품 쓸 때 초품 하시면서. 아이고. 또. 바꾸지! 또 무리하죠, 또. 아, 바꾸지! 또! 아. 자비가 없죠, 난. 아이, 그냥 끝내버려. 전 지금 자비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담백하게 게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알짱거리지. 그래야 파리들이 알짱거리지 않는다고. 네. 죄송하지만 전 지금 자비가 없어요. 어! 어? 선생님. 아, 뭐, 아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자. 시즌1 우승자이자 세컨 스트라이크. 인드라님한테 지금 멘탈 파괴돼서. 아, 저게 씹히네. 아, 그게 막혀! 과연, 지금 너무 뻔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런가요? 이거지! 아, 안 된다, 이거. 아! 아 또, 또, 에이! 또 맞고 시작했어. 아니, 아니, 지금 피 반, 또 선생님, 피. 선생님의 주, 보시려고 보여줄 수 있는. 또 피 반 나가고 시작해서 또. 지금이 보시려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왜 피 반 나가고 해야 됩니까, 고. 이게, 무리 선수가 왜 시즌1을 우승했는지. 왔죠? 왔어요! 끝낼 수 있나요? 왔죠? 콤보! 제발! 몰라. 아, 뭐 이런, 몰라요. 이런 거 썼는데. 아~ 제대로 넣었으면 죽었는데. 선생님, 우선 바꿔야 돼. 제가 한번 이겨볼까요? 그냥 보리 선수 하는 게 알라나? 아, 씨.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선생님! 나한테 줘요, 나한테! 토스! 아우, 막았다. 아이씨! 아, 왜 피를 반 깎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참나. 피 반 깎이고 시작하는데. 핸디캠 이만. 선생님. 네. 제가 혼자라도 이기는 상대인데 왜 질까요? 아... 태그 페어플레이 단점인가요? 제가 혼자라도 이기는 상대. 이게 이유가 지금 뭐죠? 왜 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 다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점이 네. 페어 단점이에요. 인드라는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완할 수 있어요. 뭘로 보완하는데? 지금 뭐 최신 업데이트 같은 거 해야겠는데요? 저 보완, 그러면은, 보완 패치 이런 거? 그럼 이렇게 한번 하죠. 네. 어차피 근데 제가 저는 사실 1부는 진지하게 네. 2부는 예능으로 가는 게 컨셉이란 말이에요, 방송에. 근데 1부 지금 컨셉인가요, 지금? 네. 실력이 아니고? 아니죠. 1부 때 아까 보여줬잖아요, 살짝. 끝자락에 사이즈 나오잖아요. 아,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죠? 승률 좋은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3부 때 저 오라시 가면 이런 분 안 보이던데. 3부 지금. 때 이런 분들 만나면 바로 토스할 거예요. 예. 오늘 무리 선수가 이런 분들 맞서지 못하게 호되게 한번. 야. 누구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제가 제대로 할게요. 야, 승률 100%. 제대로 승률 100%. 제대로 할게요. 승률 100. 말이 됩니까? 제게 100%? 야, 뭐 덤블링, 어우 농락 따가고 있어, 농락. 아니, 제대로 할게요. 넌 피 이만큼 빠져도 이긴다, 뭐 이런 거. 야, 제대로 할게요. 야,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선생님. 제대로 돼요?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긴다. 아, 이 부분 분명 실력이. 이동하네. 이걸로 100% 이거. 찍은 건 아닐 거예요. 아니, 본 실력 있어요. 콤보도 안 해. 에이! 선생님 하기 싫죠? 자존심 상하죠? 이런 사람이 하기가. 그거 나오죠. 아, 이게 뭐야? 자, 뭐냐고, 너! 철과학교를. 자, 1편 잡히나. 참나. 2편. 나도 무릎 맞을 거야, 씨. 레이저 사진. 아, 결국에 오네, 또. 나도 무릎 맞는다고. 야, 아니 각 시즌마다 있어요. 각 화마다. 아, 각 화마다 있네. 뭔가 있어요. 아, 받을 수가 없어요. 덤블링제. 아우.
약간 자존심 지금 약간 자존심 상 약간 약간 아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약간 자존심 상했어요 지금. 고마워, 왔어, 왔어, 약간 왔어, 약간 왔어, 왔어. 제가 느꼈어요 방금. 어 가서 가 그냥 가요. 거침없이 그냥.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아 이거는 100%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아까 물 선수가 그 티스코만 썼잖아요. 네. 그때 이 선수 이 사람이 약간 그 움직이면서 짜증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만 써서 너네 가져올 건데 너는 너도 하나만 쓰냐 뭐 이런 느낌으로. 아까 전에 하나만 썼는데 지금 잡기도 쓰고 지금 네, 뭐. 지금 이제 좀 왔어. 이기고 싶은 거야 네, 지금. 좀 왔어, 좀 왔어, 좀 왔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넌 하지만 난 봐주지 않는. 맞아라. 아, 큰일 났다. 어? 벽광 아닌가, 이거? 아, 벽광 될 것 같아. 박하수 선생님, 한 번만. 덤블링은 막은 날 뭘로 파예요? 하단을 많이 흘리면. 콤보를요? 네. 어, 제가 잘 몰라서. 아, 그 콤보를 안 알려드렸네. 큰일이야. 지금 뭐, 가추. 그니까. 아, 하단 흘리고 나서? 네. 그냥 신산단하고 초풍 쓰시면 돼요. 이분 지금 진지하네. 진지해요, 진지해요. 근데 이기려고 지금 잡기 쓰고 뭐. 이게 양잡이에요? 네, 양잡.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늦었어요? 이분 지금 너무 진지해. 네, 진지해, 진지해, 진지해. 아, 진지해. 아. 진지한데 양잡. 진작에 이렇게 하든가. 하지만 재밌어지는데요? 두 판. 어, 연필 막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두 판 내주고도 이긴다 이 말인가요? 어 그런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근데 이거 지면 몰라요 정말. 아 앉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돈 실력을 하면 제가 앉아. 봐봐. 어스포스. 아 혼내버려요 그냥. 어 안 끝나 끝났어. 안 돼. 안 끝났어요. 안 끝나 안 끝나 큰일 났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졌다. 안 끝났어. 아, 선생님 먼저. 돈 실력 보여주세요. 어. 어. 아 또 왜 바꿨어! 또 시작 나라 써주세요. 아이 뭐야 이거. 나이스! 아니 뭐야! 아 뭐라고 해! 아 제발 진짜 지기 싫은데. 아 진짜 잘해 오케이 진짜 지기 싫은데. 아 지금 쉽지 않아 이제. 아 바꿀게요. 아 지금 바꾸면 안 돼. 아 나 선생님 나 맞을까봐 나오면서 긴급 퇴근 제발. 아 긴급 퇴근. 아 다시 어서트만 아 선생님 드라고 높은 아 딱 몰라. 아 나이스. 아 선생님 태킨 스트라이크가 긴장돼요 지금. 페어플레이가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페어플레이는 모래주머니 차고 해야 돼서 트롤 한 명과 함께. 근데 이거 2부가 우리 네. 어떤 착각학교로는 엑기스인데 여기서 제가 진지하게 하면 노잼이란 말이에요. 와.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우리 빠이 이렇게 외부하면서 빠이 이렇게 이겨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고 있는 게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 의미를 부여해야 되구나. 네, 제 생각엔 진지하게 해도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저런 분들은 사실 제가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뭐 말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을 철권 같이 시작한 사람이 이기긴 쉽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이건 아, 이기 쉽지 않은 실력 아니, 33%인데 어쨌든 아까 암흑킹 승률이 100%였는데 좀 깎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태국 원 때부터 하신 거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14년인가를 안 했으니까 뭐 어디 가나요 실력이? 야 이분 쉽네 쉬워요? 네 기원 거 카운터? 아 기원 기원 초풍 한번 쓰면 돼요? 네, 기원 초풍 한번 할까요 그냥? 네. 아니 끝났으니까 기원 초풍 한번 노려? 기원 초풍 한번 퇴각할 거예요 기원 초풍 한번 퇴각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약한 모습 에이 저 딜캐 아는데 자꾸 쓰시네 안다고요 아이씨 난 지금
다리 부셔버려. 아, 나 물선수 이런 게 너무 좋아. 아이씨. 야, 로키 봐. 로키 기다려. 로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은 거 봤어 지금? 앉으려고 막았어. 로키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야,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 나도 나랑 맞아야지. 왔어, 왔어, 왔어. 아, 이거 완벽한이지. 갑니다, 갑니다. 오! 아! 뭔지 몰라. 이거 사. 사, 발, 발. 그냥 발 막 이렇게 막 누르세요. 발, 손, 오른발, 왼발 안 해요? 네, 네. 근데 왜 안 되지? 앉기 시작하시네. 이럴 때 앉을 때 좌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좌종 초풍. 태갈게요, 로아이로. 네. 계속 써, 계속 써. 그냥. 상대방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약간 지금 나락 맞을 것 같아요. 어, 안 났는데 사실. 네, 안 났. 나락 좀 맞잖아요. 아, 그렇죠. 자종 한번 하고 나락 초풍 쓸 거예요. 초풍 바로 쓰고 태그 로아이로 바꿀 거 이제 바꾼다고 이제. 아, 안 좀. 아, 왜? 아, 이제 또 안 앉아. 안 앉아. 아, 이 사람 또 안 앉아 이제. 자종 잽 잡아놓고 나락. 고집. 원래 원투. 고집. 아, 고집 진짜. 아, 자종 콤바도 늦차고. 야. 진짜 이분 골렘이구만. 아, 우리 연습한 거 한번 넣으려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주시네. 아, 뭐야 이거. 한 번 더 기회가 기회예요. 기회 한 번 넣을 수 있는. 아, 저도 막장으로 갑니다 그냥. 와. 아, 아 괜찮아 DK. 그 정도는 뭐. 이번에 자종 맞춰볼게요. 네. 여자 캐릭터도 맞나요 자종 축구? 맞아요, 맞아. 아이고. 아, 자종하고 싶은데 한 번만. 간요할 때는 이렇게 안 하시네. 쿠님이 추하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네. 아, 자종할 때 안 되는데. 아, 자종. 골렘, 골렘. 자종을 한 번만 맞아줘야지. 골렘. 아, 어떻게 맞추죠 자종을? 아, 나랑 써야 돼?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바꿔줘요, 붙잡아. 선생님, 좀 기. 아, 진짜. 되게 긴박했나 본데. 절박해, 진짜. 방송하지 마. 아, 진짜 절박해. 방송하세요. 이분은. 아, 자주사, 아, 이사 자주사 하겠어 지금. 교육 철권 해야 돼, 교육 철권. 왼발 부러진다, 왼다리. 안 될 때까지. 왼다리 부러진다. 오른다리구나. 진짜 교육 철권 해야 돼. 아, 오, 줄 안 짚었지, 안 짚었어. 너무 빨라고 못 앉았어. 아, 이 사람 잘 막어 이상하게. 왜 이렇게? 하단 버려. 아, 왜 이렇게 안 앉죠? 아씨. 어우, 얼굴 아파. 아우.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마지막에 앉으려고. 마지막에. 앉으려고 앉았어. 마지막만큼은 로키 맞고 죽기 싫었다. 아, 자존상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은 로키 안 맞겠다. 그렇죠. 아. 아,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예능 가고. 심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확 진지해지고. 적당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약간. 네네. 서로 박빙의 그 재밌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30분 전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아, 온라인 오늘도 뭐 평타 치네요 이러면서. 근데 오늘 지금 완전 저격 다 당하고. 지금 시청자도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BJ 스나이퍼를. 진짜 한번 와주세요 그냥. 아, 와주세요. 오세요 그냥. 제가 반피만 빼고 빠질게요. 네.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에이, 가셨네. 아, 근데 이삼 좀 해, 이삼도. 오늘 요시만 보면은, 뭔가 좀. 아까 음료수 준 거 아니죠? 피를 준 거. 네, 피를 줬어요. 헌혈, 헌혈. 저희 저번 매치업 벌칙이 헌혈이거든요. 아, 아 헌혈하러 가야 되는데. 가죠. 벽으로 몰아요 그냥. 근데 벽에서 제가 네. 상대를 때릴지 몰라요 잘. 아, 그냥 때리면 돼 그냥. 아, 그건 태그 원 때 쓴 거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거군요. 그렇죠. 아, 태그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기가 막히게 잡는 초풍.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요시미 채 꺼냅니다. 멀리 있을 때 뭐였죠? 앞으로 왼발. 아, 당연하죠 선생님. 이거 말을 굳이 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바로 만다 이거. 아, 그냥 발목. 밟아주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되지? 어, 피가 없을 때는 뭐였죠? 태그?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바꾸죠 근데? 왜 배운 대로 안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꺼내는 게. 야. 산 선생님 손을 더럽히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지. 컴퓨터가 저 꺼내줬어요. 저 컴퓨터가 저 먼저. 컴퓨터가 저 먼저 시작하게. 어, 이분은 안 주시는구만.
이분 앉는 근데 분. 이분은 앉는 분? 딱 제 실력 상대예요. 이런 분들이. 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임하는 게 좋아. 앉아. 와, 진짜 좋은데 심리전. 네. 선수.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아, 진짜 앉아 그냥. 중2병 진짜. 이게 접니다. 앉을 거죠? 그렇죠. 와! 앉을 거죠? 바운드.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하라며. 어, 아까 하라며. 어, 그게 아니요. 어, 벽에 몰렸어. 민준아님. 아, 알았어. 마무리. 나랑. 킬. 잽 잡아놓고 잡. 킬. 그렇죠. 이 정도야 킬강 내줬으면 킬 해야 돼요, 진짜. 오, 깜짝. 야, 뭐. 민준아님 지금 머릿속이 하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그건 뭐야, 이게. 몰라! 아우, 진짜. 농락하고 싶은 이 온라인 게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뭘 배웠지? 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니? 그니까요. 우와. 가르치는데 의미가 없어. 왔죠? 나이스. 왔죠? 야. 왔죠? 와. 커킥. 아이고. 중단을 이렇게 심어줬으면 하단이 하나는 버릴 들어갈 거야. 수밖에 없어요. 야. 야, 확실히 물 선수가 막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심리전이 녹아 있어요. 이게 바로 드택의 심리전.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중하단 심리전이 완전 녹아 있어요. 상대를 파악하고 네, 있죠 이미. 상대가 분명히 뭐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 랜덤하게 걸린 사람인데 그렇죠. 그 수준별로 심리를 알고 있어요. 이 모니터 너머로 그 사람의 심리가 보여요. 그냥. 거기까지 하세요 그냥. 네. 없어 보이니까. 약간 없어 보였어. 네. 원래 물 선수는 또 겸손한 게 또 미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텍스트 타이크 딱 우승했을 때도 김현희 선수가 아직은 제 한 수 위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물 선수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그 비결이거든요. 민드라님한테 참 못된 걸 배워가지고 제가. 이분도 곧잘 만나는 분이에요. 이분도. 네. 일단 뭐 캐릭은 뭐 좋은 거 하시네요 보니까. 머덕 스티브. 네. 이제 스티브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스티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저 봉 갖고 싶다. 원투 사타 딜레이. 한번 그냥 자종 한번 쿠폰 자종 쿠폰. 시원하게 그냥 왼손 한번 다녀오세요 그냥. 자종 어차피 뭐 자종 쿠폰 한번 갈까요? 네, 제가 해야 되니까 어차피 어. 시원하게 한번 자종 쿠폰. 아, 자종 쿠폰 한번 갈까요? 네. 저도 되니까 자종 쿠폰 한번 듭니다. 이번 경기 안 해. 시원하게 갔다 오세요 그냥. 어, 왜, 바운드 왜 바운드 왜 안 바뀌어요? 바운드 해야죠. 어? 나 눌렀는데? 왔어. 마무리 자전 축풍 한 번만. 아이고 가시죠. 아 자전 아 이분은 맞아줄 것 같아. 자전 맞을 것 같아. 아 망했다. 어, 무슨 자전 쓰던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결승전 때 오! 아 좌중 쓴다며 지금 좌중 쓰면 맞았잖아 지금. 아 너무 늦었어. 안돼! 아 어떻게 풀었지? 아 좌중 투판을 맞추고 싶은데 콤보로. 에이. 아 티소카 어딜 또. 우와 어딜 이게 바로. 와 티소카 이게 바로 흑형. 우와 아 날개 달고 나오면 뭐합니까? 야 날개 없어도 티소카 로우킥 이지선 다 보소. 아 날개 달고 오면 뭐합니까 진짜. 와 하단 막고 딜캐. 이야 날 못 믿어서 혼자 난 날개 없어도 날을 수 있는데. 날라주세요 흑분즈 또 갑니다. 날아 날개 없어도 난 날 수 있다니까. 어이 뭐야 야 저 정도 점핑력이면 300으로 살아도 집에 올라가야 돼요? 와 63 빌딩이죠 그냥. 어 그러면은 만약에 오 뭐야 이거 만약에 에어컨 뭐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예. 네. 그러면 3층으로 날아오르면 되는 건가 저 사람은? 분수한테 업혀서 날아오르. 자기 집에 갈 때? 아 자기 집에 갈 때 그냥 흙분지로 딱 하고 베란다 그렇죠. 닫고. 바로. 아 네. 자종? 아이고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원하게. 아 자동 한번 하고 싶어. 한번 싸지러 오죠. 아 맞아 맞아. 저 뭐야? 아 왜 가다 가드가? 아 아우 또. 아니 가드가 또 피 깎이고 싶어. 아 나 거참. 또 피 깎이고 싶어. 이런 생뿌리따 같은. 자 왔다 레이지 왔다. 갑니다. 우와 솔로 콤보. 우와 솔로 콤보. 또 한번 날아올까? 아 나게 달지 말라니까. 3층으로 간다 3층. 301호 관리비 안 냈어. 받아오세요. 301호 간다. 집으로 찾아간 서비스. 아 3층 2층 알겠어. 2층 한층 내릴게요. 네, 2층 한 번 날았어. 2층. 네, 2층 거기 1.5층이요. 한 번 더 날으면 3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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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너무 맞았어. 아이고 2타. 이분 자주 보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자중! 아 너무 멀어. 하나 카운터. 허공했었어. 허공해. 몰라. 바꾸는 거 노리고. 아 좌중 제발. 전부 왔어. 아,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집으로, 선생님! 집으로 못 갔어. 쌤? 따라올라. 쌤? 가죠. 야. 날개 없어도 이만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약력이. 이제 제가 지금 심어줬잖아요. 아, 위험하다. 바꿔야 돼. 네! 자신이 없어. 어! 아, 깜짝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판은 또 호흡이 나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놈의 자아종 한번 맞췄네요. 그놈의 자아종. 배운 거 한 번 썼어. 아, 그놈의 자아종 초풍. 진짜. 자동 초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면 누구나 쓰는. 그렇죠. 국민 이하도 약간 아닌 사람도 쓰는데 지금 약간 이민자들도. 네네. 마지막으로 함께 해볼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2부에서 꼭 스나이퍼 분들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3부에서 걸리면 제가 그냥 패스하면 돼요. 진짜. 그러면 무르 선수가 태켄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네. 그냥 담백하게 그냥. 3부 때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름기 싹 빼고. 네. 왜 무르 선수가 막 제가 모래주머니 달고 해서 그렇지 그냥 시작했을 때 뭐가 다른지 진짜 뭐 파이트 할 때 몸에 달려있는 거 다 벗고 그냥 제 다 벗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실 때 이 셔츠는 놓고 가세요? 회사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크로마가 초록색인데 초록색 티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크로마 지금 안 쓰네요 이거 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자 그린 철권 사람이라서. 아 그린 전적 좋아요. 김치. 미겔이 많이 보이네. 이랬는데 미구엘만 3초 파한 거 아니야 정말? 혼자? 솔로로? 이분 미겔만 좋아하시나 봅니다. 미구엘이에요 미겔이에요 미젤이 뭐예요 저게? 미구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의상 좋아. 야 쌈마이 스타일이야. 야! 우리 스타일이야 쌈마이 안경. 의상 머리 색깔 머리 모양. 기적이. 아 뭐야 가만있어 날 때려줘. 아 때리기 싫어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일로 여기 오른손 있잖아요. 네.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잠깐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 거기 아니요 그, 거기 의학 용어로 왼쪽 봉알 아니 그 네. 아니 그 왼쪽 그 고환 중요 부위. 네, 고환 부위. 네, 중요 부위 거기 더 아프게 때리는 거 없나요? 브루스로 뭐 이런 거 아프게. 아 그냥 바로 차야 그냥 차버려. 그 각도 좋다. 그 각도 좋다. 지금 딱 그 각도죠 그냥. 농락. 저 농락 한번 가겠습니다. 아씨. 아 이거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네. 아 거기 더 아파 바로. 아 눈뜨고 볼 수 없네. 아 거기 더 아파 선생님. 아 차라리 중요 부위 때려주세요. 뭐야 와 한번 봐중 시작하는 건가?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초풍. 화장실 갔다 왔나? 와 뭐야 깜짝이야. 깜짝 아니. 아니 사람을 기만하고 있어. 하면 처음부터 하지. 이야 그 맞아요? 예. 네. 쌍물을 맞는구나. 또 자비를 또 연속 콤보 베풀 수가. 이야 맞아 그냥 따라와. 동네 초딩 같았어요. 네. 방금 그 연습 작게 동네 초딩 같았어요. 어딜 기만하는 플레이를 지금. 아유 좋아. 오 피가 없어. 안 되겠네. 태그. 아, 뭐 저것만 쓰는데. 우와. 아씨. 혼나야 돼요. 뭐야. 쿠키. 어떻게 하지? 와, 쿠키도
하다시 쪽 어떻게 알았죠? 약간 자기만의 독특한 이지가 있어요. 뭐야 이거? 이 선수 뭔가 있어.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지금. 있어. 있어. 막누는 것 같은데도 녹아 있어 그 자기 패턴이. 감정. 우와. 인드라님 킬? 맞아. 아 오른발 말고 왼발로 끝낼 걸. 그러니까. 아 킬각 제대로 내드렸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경기 굉장히 명경기였는데 약간 기빠졌어요. 잠시 후에 3부에서는 오늘 배워봤던 카지아 브루스 조합으로 제가 온라인 모드 할 건데 제 생각에도 오늘 적용 많아요. 진짜 저격수들 3부가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3부 때 오세요 제발. 저 저격 좀 해주세요. Come here baby. 네. 자, 잠시 후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